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고했던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김건희 이제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네. 예고를 했던 게 있었잖아요. 네. 제보가 들어왔었죠. 그때 그렇죠. 7초보다 더 짧은 거래도 있었다. 예.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예, 어딘가에서는 이제 이 제보 내용들이 확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김건희 씨의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기다렸었던 바로 그 녹취록이 네.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보도가 그렇게 많이 지금 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저희가 조금 더 확성기를 좀 대어서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통과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좀 부록편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 2023년 7월 6일이죠.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측의 변호인 임성근 변호인의 발언 네.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뭐 이런 그 증권회사 직원과 상세하게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11월 1일자에 7초 만에 8만 주 팔렸다. 이거 말 안 된다 이거. 이거는 그 이미 검찰이 이미 녹취록 알고 있고 있는데도 제출도 안 했다 그러면서 이 7초를 굉장히 물어뜯었어요. 뭔가 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주장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이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그 흔히들 이제 브라보콘 매매 네. 12시에 만나서 그 브라보콘 매매라고 일컬어지는 그 통정 매매 1심에서 대표적인 통정 매매로 낙인 찍힌 이 매매는 사실 자기가 증권사 직원하고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증권사 직원한테 1인 매매한 것이다. 1인 매매 증권사 직원한테 내 주식을 알아서 팔아주세요. 라고 예, 맡겼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통화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뭐 마지막으로 그 이 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기현 씨가 매도 하셈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7초 만에 그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게 과연 통정 매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그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6명, 대6명에 있는 선수들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김건희 씨를 통해서 주가 조작 그 매도 주문이 나갈 수가 있는 거냐, 7초 만에. 네. 그것이 가능하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주장을 네. 이제 내놓은 건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 뉴스타파 보도에는 이 11월 1일 이 브라보콘 매매가 이루어졌던 통정 매매로 이루어졌던 11월 1일 그리고 그에 앞서서 10월 8일, 10월 28일, 10월 28일 10만 주가 팔리고 그다음에 11월 1일 날 마지막 8만 주가 또 팔리거든요. 네. 이 팔릴 때 그 증권사 직원하고 김건희 씨가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이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 녹취록을 보게 되면 임성근 변호사가 주장했던 1인 매매, 증권사 직원한테 모든 주식 거래를 그냥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가 이 뉴스타파 녹취록을 통해서 보면 드러납니다. 네. 1인 매매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한테 얼마를 가격과 수량을 정해가지고 그냥 팔라고 얘기했던 거가 그렇죠. 1인 매매한 게 아닙니다. 네,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이제 공개한 그 녹취록 보시면. 뉴스타파는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통정 매매를 한 증거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임성근 변호사 10월 28일 날 네. 김건희 씨 대하고 대신 증권 직원. 그러니까 이때는 10만 주가 이제 팔리고 난 직후에 네.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 전화를 겁니다. 이게 네. 1인 매매한 건지 그렇죠. 한번 보세요. 네. 대신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네. 자, 김건희 씨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대신 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요. 예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예 아 체결됐죠. 그렇죠. 예 토로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얼마 남은 거죠? 아,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 3,100원. 아, 그 지금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수익이 난 금액. 아, 수익 난 거요. 그러니까 예 이러고 네, 또 이어집니다. 다 해서 얼마 되냐고요. 10만 주가 지금 이제 뭐 저야 뭐 결제는 3억 뭐 저 한 900만 원
저기 되겠죠. 이제 그거 계산 다 하면요. 예, 나머지 8만 주 남아 있고 이제 8만 주 남아 있고 한 3억이요. 그렇죠. 3억 1000 좀만 그 정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10만 주 판 게 예, 알겠습니다. 예, 8만 주 남았어요. 그리고 예. 요게 10월 28일 날 통화한 겁니다. 자, 이 10월 28일 통화에서 보면은 김건희 씨는 얼마에 팔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네. 심지어는 그 얼마에 팔렸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증권사 직원은 이제 그 가격을 얘기하는 줄 3,100원이요. 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총 그 매도 금액으로 네. 얼마가 들어갔냐. 이것만 네. 관심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3,100원이라면 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에 팔렸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증권사 직원이 당신이 알아서 팔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팔렸다고 얘기한다면 얼마에 팔렸어요라고 상식적으로 먼저 물어보는 게 맞죠. 네. 1인 매매 했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1인 매매한 증권사 직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수님, 이거 누가 막 사가네요? 거기 가져가네요? 했더니 바로, 책을 냈죠. 그러니까 알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아, 토록스 쪽에서 가져가나요? 보니까. 저게 1인 매매를 받은 증권사 직원이 지금 하늘 대사입니까, 저게? 네. 네? 이미 김건희 씨는 다 3,100원에 8만 줄, 10만 줄을 팔라고 다 주문을 이미 내놓은 거예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 직원은, 보니까, 누가 가져가네요? 체결됐죠, 김건희 씨는. 네. 이거 토록스 증권에서 가져가나요? 그래서. 김건희는 다 이제 그 매도 금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3,100원이요. 그랬더니 야, 누가 지금 그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네. 수익이 난 금액. 네. 아, 수익이 난 거. 예. 그러니까 자, 이게 네. 1억우도 사실은 이제 임성근 그 변호사가 임성근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계속해서 정상적인 거래. 예, 이걸 네. 증권사 직원한테 1인 매매한 거라고 주장을 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자기는 그 대신증권하고 녹취록을 보게 되면 1인 매매한 게 훤히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녹취록 보세요. 이게 1인 매매한 겁니까, 이게? 통정 매매죠. 통정 매매잖아요. 네. 이게 김건희 씨가 다 10만 주를 갖다가 얼마에 팔라고 지시를 한 거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걸 그냥 사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증권사 직원은. 증권사 직원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져가나요? 토로스 증권에서 가져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파는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11월 1일 것도 한번 볼까요? 역할을 나눠볼까요? 네. 네. 강 기자님이 김건희 씨를 네. 해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네네. 여기 대신증권 목동 지점 이땡땡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 그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네네. 네, 다 매도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이게 이제 11월 1일 날. 네. 네. 자, 김건희 대신증권 통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보세요. 증권사 직원한테 1인 매매했다면서요. 그러면 사전에 다 그 증권사 직원하고는 다 통성명 다 하고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네. 사이일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런데 여기 증권사 직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라고 그게 첫마디예요. 네. 네. 사전에 1인 매매를 받았던 저 고객들한테, 저 하객한테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면서 본인이 아,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에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를 소개하네요. 네. 이게 사전에 그 내 주식을 알아서 팔아달라고 한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아, 참.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이게 계약, 저기 8만 주, 이 매도, 매수 매도 계약이 이게 체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은 이제 증권사 직원 중에 이제 김건희 씨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에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배치를 한 건데. 만약에 이제 1인 매매를 받은 증권사 직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비울 수가 없죠. 네. 누구한테 이걸 얼마에 팔렸다고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대화 오고 간 것만 보더라도 증권사 직원한테 내 주식을 그냥 1인 매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김건희 또는 이 변호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 터무니없는 얘기는 그렇죠. 드러난 겁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임성근 변호사의 주장, 1인 매매 주장은 다 깨진 건데 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 이 증권사 네 매도하라 하셈 네, 주가 조작 선수가 11시 44분에 이번 주에 매도하라 하고 민태균이 네 이걸 이제
받아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실무자인 민태균이 이종호 그 대표이사한테 보내서 권오수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한테 연락이 가게 해서 김건희 씨 증권사 직원한테 네. 8만 줄 매도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7초 안에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그 권오수 변호인 그 임성근 변호사의 주장이었죠. 네. 네. 그럴 듯해 보여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도했듯이 사실 이 시간이요 이종호 권오수 김건희까지 거쳐서 2분 17초 정도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매도를 하셈에서부터 그 주문 체결까지 7초인데 매수 주문까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 주가 조작 선수들 간에 이제 우리가 7만 주를 준비를 하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냥 그 3,100원에 그 8만 주를 던지세요라고 하면 다 작전이 다 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매수 주문을 준비해야 된 책임을 맡고 있던 민태균 입장에서는 11시 40분 22초쯤 되면은 이제 완수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 물량을 받을 준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딱 그 물량을 받을 준비가 되면 바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인 이종호 씨한테, 이종호는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권오수한테, 권오수는 김건희한테. 그럼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한테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죠. 네. 그 시간의 간격이 2분 17초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기현 씨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전광판을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아 이미 이제 그 8만 주 이렇게 받을 물량들 매수 주문이 다 나왔는데 왜 아직 안 던질까라고 해서 이제 확인 차원에서 민태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자 이제 매도하라 하셈. 근데 이미 민태균은 다 준비를 다 끝내고 다 연락까지 주문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저 7초 만에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최소한 2분 17초 정도 안에 저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희는 네. 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런 프로세스가 저게 이론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10초 이내에 저런 식의 통정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제보를 받았죠. 네. 네. 이동훈 진술 조서를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네. 2009년도에도 김건희 통정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2009년에도 권오수 주변 인물이 내놓은 물량을 김건희가 10초 이내에 사들인 경우가 3건이나 있었다는 거죠. 7초가 매우 불가능한 거래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사들인 경우가 3건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동훈을 불러서 통정거래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이동훈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김건희가 사전에 전화가 와서 대략적인 시간대와 물량을 알려주면서 주식을 잡으라고 해서 주식을 산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에이. 이동훈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검찰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자, 이건 관계자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2009년과 2010년 1월 달에 이제 통정 매매 사실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 진술 조서를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하고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임성근이 뭐라고 얘기해도 검찰은 꿈쩍 안 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이 네. 바로 특검법이 통과돼야 될 이유 중에 그렇죠. 하나인 거죠. 네. 통정 매매한 건 짜고 네. 했다는 네. 내용이 녹취와 진술 그러니까 무슨 7초 안에 무슨 매매가 가능하냐 뭐 이런 변호인이 헛소리를 할 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보세요. 여기 7초가 아니라 예전에는 4초 만에도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라고 딱 예, 던지면서 그리고 이 거래는 증권사 직원이 통정 매매를 다 우리한테 조사받으면서 다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깨갱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녹취록이 또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실제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 네. 나왔고 뉴스타파 보도로 나왔죠. 네. 그리고 검찰이 대신 증권 직원을 불러서 7초 만에 거래가 이루어진 내막도 역시 네. 조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뉴스타파가 실제로 10초 이내 그 세 건의 통정 매매에 대해서 뭐 다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네. 9초 만에 됐어요. 9초. 9초 만에. 9초 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짧아요. 4초. 4초도 있습니다. 7초가 불가능하게 됐는데 4초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7초 또 있습니다. 2009년에. 네. 네. 그리고 네. 이 거래를 이제 중계를 했었던 그 신한증권 직원 이동훈 씨죠. 네. 이동훈 씨를 불러가지고 이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그 통정 매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확인을 받은 진술 조서까지 우리 뉴스타파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뉴스타파의 보도는 특
특검, 그러니까 현재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100원에 8만 주 때려주라 하셈이라고 하는 작전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 최종 문자에서 매도 체결까지 7초 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것은 통정 매매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더 이상 일고의 가치도 없어졌다. 네. 이것을 왜 검찰은 알면서. 지난 7월 11월 30일 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또 똑같은 주장을 했을 때 이런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재판정에서 박살을 내지 못하고 그냥 서로 변호인도 그렇고 우리 검찰 측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걸로 마무리 지읍시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법무부 아까 우리 그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징계 소송에 대해서도 네. 이 유소년 축구에 비유할 정도로 져주는 싸움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식 관련된 증권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검찰이 네. 지금껏 져주는 싸움을 해왔다는 것이 더 드러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기소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현재 검찰은.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죠. 더 이상 국힘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동안 기라성 같은 검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이잡도 뒤졌는데도 김건희 씨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뉴탐사에서 일찍이 예고했었잖아요. 통정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권사 직원하고의 통화 녹취록 진술 조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뉴스타파가 그걸 보도를 했던 겁니다. 네. 12시에 만나요. 네. 3,108만 주 때려주삼 통정 매매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7초 만에 어떻게 이런 거래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에 더 이상 검사들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이제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특검을 통해서 이건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 처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번 뉴스타파 보도가 네.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뭐 민주당 뭐 최고위원들도 몇 마디 말을 거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예, 이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죠. 예. 네.